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브라운스톤 저자님의 부의 인문학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의 필승 주식 투자법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케인스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경제학자라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투자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케인스가 주식 투자법에 관한 책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케인스의 주식 투자 아이디어는 편지나 연설에 간간이 흩어져 있었기에 제대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나 역시도 2011년 한국에 소개된 버핏도 따라한 케인스의 주식 투자 비법을 읽고서야 케인스의 주식 투자법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스의 주식 투자법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투자법이 내가 가장 좋아했던 워런 버핏의 투자법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법에 영향을 준 사람은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또 일부는 필립 피셔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한 번도 케인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케인스의 투자 방식과 똑같습니다.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케인스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투자법은 워런 버핏의 투자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케인스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봅시다.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케인스는 타인의 동의도 얻고 싸게 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케인스는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케인스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견으로 보험사의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그 주식을 매도할 적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집중 투자하라. 잘하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전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케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케인스는 말합니다. 또 케인스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종합주가 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하라.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케인스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당량의 주식을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케인스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습니다. 6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합니다. 케인스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을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런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빚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투자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케인스는 가까운 미래에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신용 주식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99번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스는 충고합니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케인스는 충고했습니다. 주식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스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추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워런 버핏도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케인스는 주식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케인스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히 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싸게 사라. 케인스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PER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입니다. PER은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PER가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순이익의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입니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PBR가 1이라면 이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율인 낮을수록 주가는 쌉니다. 케인스는 싸게 산 주식은 언제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올바른 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날에 시장 가격은 반드시 순리대로 제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쯤 내가 케인스의 투자법이 워런 버핏과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케인스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런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런 버핏을 세계 1위 거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 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케인스 경제학자의 필승 주식 투자법 7가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필자가 좋아하는 장기 투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용 투자에 대해서도 100%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선생님이 케인스 선생님과 투자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특징을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따라해야 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 역시도 성공한 대가들의 주식 투자 특징을 공부하고 이 방법을 잘 적용하여 따라할 수만 있다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 투자 방식에 대하여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소화시키지 못하면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백만장자 메신저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케인스와 워런 버핏 선생님도 처음에는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브라운스톤님의 부의 인문학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